꼴값만 떠는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의원 100명은 없어도 된다. 전원위원회 기사의 댓글입니다. 정치를 바꾸자면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뿐입니다. 과연 제도만 바꾸면 이 불신이 해소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선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 극단의 갈등 속 서로를 배척한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할 자신이 없었다. 선배 의원으로서 반성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전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먼저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꼴값만 떠는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의원 100명은 없어도 된다. 전원위원회 기사의 댓글입니다. 정치를 바꾸자면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뿐입니다. 과연 제도만 바꾸면 이 불신이 해소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 극단의 갈등 속 서로를 배척한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할 자신이 없었다. 선배 의원으로서 반성합니다. 결국 제도가 아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당리의 당략을 또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안, 예산 단독 처리를 일삼고 협치 수기 제도인 안건 조정이마저 위장탈당으로 무력화하는 등 의석수를 앞세운 폭거 정치를 해왔습니다.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아우르면서 협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 당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한 정치 복원을 원내 운영의 첫 번째 기조로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후임 원내대표께서도 대화 협력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책임이자 진심 어린 반성일 것입니다. 국회를 기득권의 상징으로 만든 각종 특권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도 월 평균 1,300만 원의 세비가 지급되고 있어 제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2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읍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혐의가 있다면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서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년 만의 전원위원회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 장이 열린 만큼 단 한 발짝이라도 국민들께 다가가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 김기현 대표께서 의원 정수 감축도 고려하자고 했으나 포퓰리즘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현행 유지, 정수 축소가 민심이라면 그 또한 존중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소멸위기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개 중 85개가 비수도권입니다. 이에 수도권 대도시에 한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 복합중대선거구제를 주된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으므로
병립평로하되 수도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할 수 있다면 비수도권의 의석을 추가 배정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들의 국회 진입을 돕기 위해서 비례대표 50% 이상을 청년들에게 배정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미니, 개혁, 협치 등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 국회가 이토록 비난받았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제도 개편만은 합의에 의해 처리되길 바랍니다. 또 이번 전원위원회를 계기로 국민들 저 또한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